자, 다음에 이제 위정척사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정척사파. 자, 이 사람들은요, 안 돼, 안 돼. 그러면 안 돼, 안 돼. 라고 하면. 하, 이제 제가 노래를 부르면, 어르신들이 부르시는 노래처럼 저도 들립니다. 안 돼, 이러면 안 돼. 자, 어떤 것들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정척사파는요, 시기별로 좀 나누어서 여러분 접근을 좀 하셔야 돼요. 자, 1860년대. 1860년대의 모습과, 그 다음이 1870년대, 그 다음이 1880년대, 그 다음이 1890년대. 자, 이렇게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그 시기에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 한번 나누어서 시기별로 좀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자, 1860년대 위정척사파. 1860년대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 대원군 집권 시기 아닙니까? 그죠? 이 대원군 집권 시기에 이들은 뭘 반대했을까요? 대원군 집권 시기에 여러분들 어떤 정책입니까? 대외 정책으로서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이라고 그랬잖아요. 네. 바로 그 통상, 대원군의 어떤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하는 예, 그런 모습들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통상수교, 통상수교 거부니까 통상 반대! 통상 반대를 주장하는 사람들이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뭐 이항로나 기정진 같은 인물을 들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질문을 좀 하실 거예요. 선생님, 뭐 이해가 안 돼요. 아니, 위정척사파들이 지금 통상수교 거부, 이 사람들이 유생들이 중심인데, 이 사람들이 대원군의 정책을 지지한다고요? 지금 대원군들은 지금 유생들의 기득권을 지금 뺏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왜 대원군의 정책을 지지하죠? 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여러분들. 아, 분명히, 대원군은 바로 이런 위정척사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어떤 기득권, 호법법 시행을 통해서 양반도 포내! 라고 주장하고 있고, 서원도 지금 정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죠? 정치적, 경제적 어떤 힘을 지금 약화시키려고 지금 대원군이 하고 있는데, 왜 이 유생들이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정책을 지지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유생들이 그렇게 핍박을 받고 있다고 해도, 있다고 해서, 통상수교 거부마저 거부합니까? 그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예. 비록 서로 내가 서원 정리해가지고 좀 땅을 좀 뺏겼거나, 어떤 세금을 좀 내야 되거나, 호보제를 통해서 내가 포를 좀 하나 내거나, 뭐, 그래. 좀 열 받지만, 그래. 좋아. 넘어갈 수 있는 면은 조금이나 있지만, 이 외국 세력구에 들어와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 지주 역할을 했던 성리학 체계를 뒤흔들어 놓는 것들을 지금 수용한다? 아마도 만약에 이 대원군이 통상수교 거부마저 하지 않았더라면 대원군은 서원정리 호법법 실시 아마 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나마 통상수교 거부라고 하는 어떤 그런 정책들을 정확하게 밀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유생들이 그 부분에 있어서만큼 인정을 하고 자신들이 어떤 좀 손해보는 어떤 그런 차원을 조금이나마 협력하는 어떤 그런 모습들. 물론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 최익현의 상소 나와서 대원 쫓아내잖아요. 그죠?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사안별로 여러분이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라는 거. 외국의 문물이 들어온다? 외국의 종교가 들어온다? 이 사람들은 그럴 바에 호법법 포함을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1860년대는요, 대원군의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지지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인물은 이항로, 기정진 이런 인물이 있습니다. 자, 70년대는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70년대, 1876년도 아닙니까? 그죠? 76년도 강화도 조약.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개항하는 문 여는 거 아닙니까? 문 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바로 개항 반대! 개항 반대를 외치겠죠.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바로 최익현은 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최익현을 낼 수 있습니다. 이 최익현은요, 도끼를 들고 예 광화문에 올라옵니다. 도끼를 들고 서울에 올라와가지고 만약에 개항을 하려거든 나의 목을 치십시오. 절대 개항은 안 됩니다. 그래서 개항 불가. 왜? 그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외놈이나 양놈이나 똑같다 라고 하는 외양일체론을 들고 나옵니다. 외양일체론. 외양일체론. 네. 를 들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 아주 그냥
대쪽 같은 그런 자신의 어떤 신념을 지지했던 그런 인물이 바로 이 최익현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최익현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 번 더 할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1880년대는 여러분 뭘 반대하냐면요. 이제 80년대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80년대. 이제 쭉 나올 겁니다. 80년대. 80년대 지금 이 개화파에 의해서 집권 세력 아닙니까? 일단은 이들이. 이들이 집권 세력 아닙니까? 그죠? 이 개화파에 의해서 개화 정책들이 딱 추진될 거예요. 외국의 문물들이 들어온다거나 뭐 이런 일이 쭉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한 개화에 반대하는, 예, 그 목소리들이 높아지죠.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만손. 예, 이만손. 네, 퇴계 이황의 후손입니다. 네, 퇴계 이황의 후손. 아, 이 이만손 중심으로 한 영남 만인소, 영남 지역의 유생들이 상소에 올렸던 영남 만인소 사건도 곧 벌어지게 될 겁니다. 그건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이게 통상 반대, 개항 반대, 개화 반대 했는데 들어주질 않아. 아니니까 90년대 와가지고는 그래, 그럼 직접 우리가 칼 들고 싸울게 라고 하면서 이때부터 이제 의병투쟁을 전개합니다. 의병투쟁. 의병투쟁. 아, 최초의 의병이 뭐였냐면 을미의병, 그 다음이 을사의병, 그 다음이 정미의병. 이러한 네, 흐름이 있습니다. 이건 제가 나중에 또 한번 의병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러한 위정척사의 어떤 시기별 활동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좀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되겠다.